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모델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에 해당하는 레스폴 커스텀 모델은 턱시도를 연상시키는 중후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삭한 빈티지 톤부터 육중한 개인톤까지 다양한 기타 톤을 연출하며 최고급 목재와 하드웨어를 채용하여 풍성한 울림과 서스테인을 선사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레스폴계의 신사로 불리우는 두 종류의 레스폴 커스텀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위드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XS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환상적인 레스폴 커스텀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기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레스폴 커스텀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한대 남은 기타가 레스폴 커스텀, 68. 네, 68. 히스토릭 68을 가지고 있는데 이 57, 68, 뭐 54. 그리고 이제 커스텀은 컬러별로 뭐 이렇게 플레임 탑 올라간 것도 사보고 흰색, 검은색 뭐다 있었어요. 체리색 뭐다 있었어. 다 있었는데 마다 했어 마. 이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제 취향은 사운드로만 따지면 그냥 이 커스텀샵에서 나오는 현대적인 커스텀, 레스폴 커스텀, 오늘 다뤄본 커스텀. 이 모델이 사운드는 딱제 취향이에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68이나 57 블랙뷰티에 비해서 넥이 좀 얇다. 넥이 좀 얇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 워낙 사운드가 세련되고 진짜로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레스포 커스텀을 쓰면서 정말 이 뭐랄까 너무 단 음식 계속 먹으면 질리듯이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서 히스토릭으로 계속 옮겨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은총 씨가 이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줄 때 맞아 그거였지 저 사운드였어 맞아 이게 레스폴 커스텀의 진수야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대의 레스폴 커스텀 모델 연주를 해주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이 깁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요즘 계속 칭찬하고 있죠. 깁슨 형참 잘하고 있다. 지금 기타 업계에서 두 형들이 잘하고 그쵸? 있어요. 팬더 형, 깁슨 형 이제 큰 형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밑에 이제 따로 이제 생긴 브랜드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들이 사실 좀 늦게 정신 차린 거죠. 깁슨 형이. 근데 이제 뭐 황당한 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이 블랙 뷰티 이 커스텀 이거는 저한테는 좀참 숙제 같은 기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예, 좋아하시잖아요. 깁슨의 스탠다드파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는 히스토릭을 사더라도 58 아니면 맞아요. 59 아니면은 이제 57을 사더라도 골든텀 라인이겠죠. 이제 똑같은 57에서 이제 블랙 뷰티가 있겠지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그렇게 오래 쓰다 보니 어느 날57 블랙 뷰티가 너무나 갖고 싶고 그 소리에 그래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를 꼭 추가하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쳐보면서 이건 하나 진짜 있긴 있어야겠다라는 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 소리는 이 소리다 그냥. 이 맞아요. 소리는 이 소리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스탠다드 이 라인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오치를 하나 만나면 기초하는 걸로 해서 이 버즈비 방송에서 기초했다고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스폴 커스텀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모델이고요. 누구나 어떤 기타를 사랑하는 연주자들이라도 한 번쯤은 꿈꿔보는 아, 모델이다. 너무 소리가 매력적이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중후한 클린 사운드부터 멋진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은총 씨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매장에서 시연은 불가능하시겠지만 레스폴 커스텀 사운드 샘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만났던 커스텀들 중에서도 사운드가 압도적인 모델들이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